좋아, 엄청 난데요? 최악이. 최악이라고요? 무릎이... 열심히 하고 이 사람한테. 거의 무릎이 기부싼 느낌이랄까? 얼마 점프한다고 생각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원 프로입니다. 오, 오랜만에 봬요. 아,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갓두식 프로입니다. 저 혹시 네. 죄송한데 네. 저는 여기 지금 처음 뵈가지고 네. 처음이면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이 컨택 네, 하면서 해주세요. 네. 네. 아, 안경 벗고 또 인사해야지. 매너가 좋으시네요.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저는 볼링을 대학... 전공했습니다. 볼링 선수예요? 네. 아, 출신이 볼링 선수? 네, 맞습니다. 자, 볼링! 아, 스트라이크! 이 친구는 사실 운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운동 신경 장난 아니게 다르죠. 아, 근데 골프라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이 운동신경이랑 골프센스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골프를 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이 운동선수 출신인 아마추어에게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골프에서 파워를 늘릴 수 있는 홈트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알려드리고 300m는 그냥 껌 씹으면서 착착 날려버리는 가뜨식 프로님께도 홈트 비결을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하시죠. 고고! 이 오빠가 내 유튜브 안 보는구나.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애경 친구가 샷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파워 트레이닝 한 다음 정말 파워가 늘었는지 한번 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때요? 너무 기대됩니다. 볼링공이 무거운데 이 골프공 가볍잖아요. 네. 가볍게 쳐도 300m 나갈 것 같아요. 아, 어디 그 또 타겟 운동을 했던 친구잖아요. 타겟 운동. 그잖아요. 이 점을 보고 볼링핀을 그냥 착 해서 이렇게 착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착 치잖아요. 너무 쉽게 방향 조절도 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한번 3개 정도 쳐볼까요? 부담 너무 되는데. 아,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자, 보겠습니다. 부담감을 안고 치는 운동. 맞아요, 맞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 주말 골퍼 김혜경. 부드러움이라고 할까요? 로테이션이라는 네. 동작도 좀 없고 저는 되게 좀 불편하게 공을 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게 치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보완이 되면 더 잘 치실 것 같다는 얘기죠. 병죽 약지고. 오, 뭔가 갑니다. 야심 찼어요. 갑니다. 약간 잠재적인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클러스피드가 좀 정말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볼 게 있어요. 바로 제자리 높이뛰기인데요. 두식 프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 한 지가 꽤 되긴 했는데. 아,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제자리 높이 뛴다는 게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높이 뻥 뜨면 돼요? 네. 근데 난 이게 천장이 닿을까봐 사실. 천장이 부서질까 봐. 애경이 한번 볼까요? 좀 더 사뿐하게 한번 착지를 해볼게요. 네. 준비 시작. 오, 마지막 건 좀 괜찮았어요. 탄력은 있으시고 일단 몸은 무거워. 두식 프로님은 그런 분들 본 적 없으세요?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제자리 높이요?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있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사뿐하게 이렇게 하면
한번 뛰어보시고 내가 높이 못 뛴다 비거리가 굉장히 안 나는 편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스윙 할 때 약간 스쿼팅 그 다음에 이걸 지면을 박차고 빵 하고 들어가려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높이 뛰는 게 아주 필요하거든요. 착지를 좀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충격 흡수를 잘 못 하시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점프했다가 일어날 때 몸이 들썩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내려간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스윙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집에서 하는 골프 파워 트레이닝 1번은 바로 점프 스쿼트입니다. 그냥 스쿼트를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스쿼트를 해도 당연히 그냥 되죠. 스쿼트를 해서 한 스쿼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만약에 처음에 그 이 무릎의 유연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몇 번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뛰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무릎이 유연하게 네.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정두식 프로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부상 방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한번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본 다음에 이게 뛰는 게 된다 하면은 사실 점프 스쿼트를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게 왜 안 되지? 어머 내가 안 되잖아? 하시는 분들은 점프 스쿼트부터 시작하면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일반 스쿼트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우리는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점프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좋죠. 간단하게 15개만 해볼 건데요. 점프 스쿼트를요? 네. 15개? 네. 다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그 조금만 옆으로 네, 부라님 감사합니다. 일단 발은 좀 넓게 벌려주시고요. 손은 앉을 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듯한 느낌이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앉을 때 고개가 숙여지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등을 일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고관절 부분이 앉아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분 다 굉장히 자세가 좋은데요. 이렇게 고관절 부분이 접히면서 앉다가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허리에 일명 배치기 같은 느낌 그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갈비뼈를 약간 닫아놓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아래 갈비뼈를 약간 아래로 딱 눌러놓고 바지 지퍼를 꽉 잠갔다는 느낌을 가진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코어를 잘 잡아두고 안전하게 숨 떨어지지 않게 점프 스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점프를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어가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잘못하는 건 영어 혹은 이렇게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딱 잡아놓고 15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오케이! 시작! 둘! 하나! 연결! 연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넷!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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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같은데 오케이! 아니야! 몇 개 했어요? 지금 15! Are you sure? Yeah. 집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네, 덥네요. 이거 매일 네. 진짜 한 10개 정도만 하면 실력 안 발려 쓰시기 좋으시겠는데요? 네. 어떠세요? 배가 막 생겨요. 자 그러면 건가요? 각자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두 개만 준비 잘못할까요? 네 시작! 쿵 안 돼요? 쿵 안 돼요? 자 이렇게 집에서 하면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랫집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에는 최대한 매트를 꼭 깔고 해주시고요. 매트가 없으면 어떡하죠? 매트가 없으면 못하죠. 근데 만약에 이불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점프를 하기 때문에 안 갈 순 없겠지만 착지를 좀 잘하면 최대한 4분. 근데 이제 뒤꿈치부터 떨어지면 쿵 하면 소리가 나요. 앞꿈치부터 차라라 하고 앞꿈치부터 내려오면 소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착지를 좀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발을 잘 밟는다는 것 자체는 차라라 하고 힘을 잘 전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에서 점프 스쿼트를 했는데
간다. 그러면 내가 거리를 이렇게 치니까 거리 간다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힘드네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어떡하죠?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내 몸무게가 많이 난다고 해도 내가 일반적으로 한번 쿵 하고 뛰어보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관절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사뿐하게 앉았다 하면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점프 스쿼트를 스윙에 작용을 시키려면은요 백스윙을 할 때 탑에서 살짝 앉으면서 충전하는 느낌을 가졌다가요 다운스윙을 할 때 아까 제가 사뿐히 착지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 중간, 뒤꿈치 손으로 밟으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요걸 좀 적용한다 생각하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왼쪽에 사람이 서 있는데 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탱하고 밟고 내려온다 점프 스쿼트처럼 이런 식으로 빈스윙을 두 번만 해볼게요. 네. 제가 여기 서 있어 볼게요. 죽는 거 아니겠죠? 하실 수 있죠? 조금만 옆에 떨어지라고요? 조금만 더 위험할 걸요? 원래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불안합니다. 올라갔다가 모션이에요. 치지 마세요. 이건 뭔가요? 그건 지금 스쿼트의 동작이 전혀 안 됐어요. 스쿼트가 아니라 그 무너짐 아닌가요? 그냥 왼쪽으로 슬라이딩 되는 느낌? 그냥 정말 이 발로, 이 왼발로 점프 스쿼트 하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점프인데 돌면서 점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은 뭐죠? 아니, 이걸 써야 되는데 무릎이 굉장히 뭐랄까 움직임이 없네. 한번 알려주세요. 봐봐요. 초면에 죄송해요. 네, 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지금 보면 왔다가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무릎이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느낌이고 지금 보면 이 감각을 익히려면 반드시 왼발 힐어 누르고 빵. 그렇죠. 누르고 빵. 이 누를 때 지금처럼 왼쪽 무릎이 스탑되고 딜레이 된 다음에 들어와야지 이 무릎이 계속 왼쪽으로 슬라이딩 되면은 절대로 딛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좋아! 좀 난데요? 최악이라고요? 열심히 하고 이 사람한테? 거의 무릎이 기부스한 느낌이랄까? 근데 정확하게 왼쪽 무릎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 무릎이 기부스가 되니까 자꾸 이게 옆으로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자, 이 깁스 환자가 실제로 빈스윙을 연결하면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깁스한 것 같네요. 그쵸. 이게 계속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골프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네? 하체의 움직임을 더 뭔가 충실하게 연습을 더 해주시면 네.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파워 골프 홈트 두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